그리고 이제 본 투표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당일 투표지도 왜 이렇게 건드렸을까? 건드렸냐가, 예. 이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자,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는 또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좀 다른 입장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펜앤마이크도 정규재 씨 때문에 그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펜앤마이크에 있었던 권순일 기자도 나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고, 거기 김동원 기자도 거기 이사였는데, 그분도 지금 아시아투데이에 나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재 씨 하나가 지금 펜앤마이크의 그 진실의 규명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는 박주현 변호사님하고 또 네. 여러 차례 또 펜앤마이크 나가서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예, 저는 사실 최대현 기자랑도 친하고 그래가지고 그 최대현 기자가 저한테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간단한 브리핑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갔었던 건데, 갑자기 패널이 정규재 씨로 바뀌더니 갑자기 100분 토론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좀 만약에 그때 제가 정규재 씨랑 했다고 하면은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갔을 건데, 그냥 간단한 브리핑이라 한몇개 브리핑 한다고 얘기 듣고 갔는데 정규제로 바뀌어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오히려 정규제 씨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와는 별도로 지금 박순종 기자가 본인이 직접 본투표 당일에서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QR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QR코드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에서만 사용되는데 왜 본투표 당일에 QR코드를 찾을 생각을 했는가? 자기는 이제 잘 몰랐던 건데 이 제기까지 한 거예요. QR코드, 특히 QR코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들었던 바로 그것이구나 생각까지 했다. 그리고 나서 투표용지를 교반 남성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없는 투표용지인가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인쇄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대문 선관위 측은 관계자는 내게 아주 담담한 어조로 그런 일은 없었음을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통지만을 했다. 네. 이런 걸 보면 결국 QR코드가 있는 투표 용지가 본 투표장에서 나타났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신기한 거죠.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본 투표 그 재검표 할때본 투표에서도 눈을 떼지 말고 사전 그 QR코드 있는 용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왜 박순종 기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합류시키려고 했던, 제가 아끼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도 자기가 그 QR코드가 있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일 에 투표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아니다 형, 내가 진짜 이 QR코드 있는 투표지에 투표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분명히 문제 있는 투표지들이 있었다. 마치 5구 대선 때뭐 여백이 없는 투표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QR코드에 있는 투표지들이 사전에 배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만으로 본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우니까 전자개 표기를 통과하는 당일 투표에 QR코드에 있는 거 반응시켜가지고 몇 표만이라도 1, 2%만 바꿀 수가 있어도 이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보정값에 의해서 이걸 장난을 치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에도 QR코드 있는 투표 용지를 1, 2%만 넣어도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QR코드에 있는 투표 용지를 배부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선관위 직원이 범죄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전자개 표기를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 당일 투표에서 사실 뭐 민경욱, 정일영 이몇표몇표 이제 기재된 이 상한 개표 상한표가 맞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재검표하고. 왜냐하면 몇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피고 대리인 김진동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관위는 이니 파일 원본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컴퓨테이지 파일은 삭제하였고 현재 USB에 저장된 자료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얘들이 뭘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원본 파일은 이미지가 이제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4.15 개표 현장에서의 원본 파일이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랬을까? 결국에는 전부 다 바꿔놓아가지고 그 바꿔놓은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고 있어야 재근 포장에서 확보한 이미지 파일하고 같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일 투표까지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전 투표 보정값이라는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사실 사전 투표 보정값 사전 투표 조작값인 거죠. 이 조작값과 당일 투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표가 몇 표인지는 사실 상관없이 그냥 이 보정값에 따라서 표가 결정되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가 사전투표 보정값과 걔들이 작업해놓은 그 값에 의해서 기입이 되는 거지 실제 표 수합은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무서웠던 겁니다. 저 투표함 속에 있는 1번 투표함 속에 있는 1번 그 100장 묶음에 정일명품은 100장이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통 하나하나 이렇게 세 가지고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아예 통과리를 해서 개표 상황표대로 숫자를 맞춰 갖고 넣자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일일이 뭐 네. 표를 맞추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네. 통과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또 네, 재검표 현장에서 당일 투표지까지도 그렇게 위조해서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 사전투표만 완전히 표가리를 하고 당일 투표 표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확연하게 두 개 표가 차이가 날 거니까 한쪽은 구겨지고 한쪽은 빳빳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도 결국은 위조해서 완전히 통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그 배추잎 투표지하고 이거는 시흥식 그 물류 그 고물상에서 예. 쓰레기통인 더미에서 발견된 이 투표지인데 사실 이 배추잎 이미지 파일이 4.15 개표 당시에 이미지 파일로 있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원본 파일에 이게 있었냐? 없었죠. 뭐 그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근데 투표한 사람은 없어요. 배추잎 투표지가 있었다라는 투표록 개표록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체는 새롭게 나온 표라는 거죠. 그런데 이 QR코드만 보면 이 QR코드에는 투표 일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주시 부여구 청량군 이 선거구는 경주에서 검시 알았지 않습니까? 라는 걸 선관위가 바로 알았었죠. 바로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예, 방송을 하셨는데 바로 그걸 방송 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QR코드의 발급 시각이 통합선거인명부에 찍히거든요. 예. 통합선거인명부에 누가 했다라는 게 찍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발급 시각을 통합선거인명부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님 투표지에 투표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이나 통합선거인명부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국토부 10억 현상금을 걸었는데 선관위가 국토부를 괴롭히는 방법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빨리 신고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빼면 국토부는 지금 얼마 돈도 많지 않지만 그냥 거지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투표한 사람은 유령 투표를 했거나 아니면 이 투표지는 만들어진 투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위조된 투표지란? 위조된 투표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배추잎 사전 그게 사전 투표지인데 뭐 사전 투표지인데 네. 그럼 사전 투표지는 반드시 앱손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좌측에 2mm도 없고 하단에 2mm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위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배추님 투표지도 여기 보면은 요 모서리나 2번 모서리나 이런 부분도 보면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발생한 각종 투표지들을 볼때 엡손 프린트가 만약 이 정도면 사실 세계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엡손 프린터가 좀 노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합선거의 명부 등에서 발견된 부정선거의 증거.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주시 완산구에서 그 투표 용지보다 투표지보다 그 투표 용지보다 이제 그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았습니다. 투표 지수, 예. 1674명이 선거인수였는데 그 투표수는 1684. 그럼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중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많을 그럼요.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나온 거는 결국에는 표를 더 집어넣다가 추가적으로 10장을 더 집어넣는 거고. 마치 그 연수 재검표 결과가 그 실제 개표 상황에서는 관외 사전 투표 이제 4460표였다가 4720표 300표. 또 이렇게 검증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딱 300표잖아요. 그냥 백묶음인 겁니다. 백묶음. 백묶음이 나왔다는 것 맞추는 자체는 그냥 세 묶음을 더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도급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연천구 중면, 철원구 금북면, 파주시 진동면, 파주시 군내면 등은 이렇게 실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기록이 됐죠. 그 이들의 행태를 보면 마치 다른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철원군 금북면이나 파주시 진동면 같은 경우에는 군사 보호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지역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관내 사전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도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파주시의 진동면을 보면은, 20대 보면은 16대 39였습니다. 그런데 21대에는 72대 40이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갔을 때그 변화 비율은 1명 정도, 당의 선거는 3명 정도에 불과해요. 그리고 당의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차이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경우에는 더 적게 됐는데, 사전투표에만 갑자기 60명 가까이가 늘어버렸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 그러니까 이 없죠. 60명의 숫자는 그냥 가짜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거. 어떻게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구수라는 말에 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인구수에서 또 18세 미만까지는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통합선거의 명부를 봤더니, 이 통합선거의 명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통합선거의 명부에는 이거를 박주현 변호사님이 다 일일이 조사하셔가지고 테이블 만드신 거죠. 저를 도와주시는 또 훌륭한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들 참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공개를 지금 하면은, 이게 또안 보일 수 있겠구나. 지금 제가 엑셀 파일을 켰는데, 여기 보면 통합선거인 명부를 각종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엑셀 파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걸 했는데, 제가 선관위 하고 대법원에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그냥 우리가 엑셀 파일 만들 선관위가 뭘 어떻게 줬냐면, 그것도 편집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 파일로 다 줬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다 줘가지고 이 분석하는 거를 또
어렵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합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치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정말 참 제가 나쁜 놈들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QR코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4일, 2020년 12월 14일 날 검증기일에서 선관위가 대법관 앞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통합선거인 명부에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QR코드 발급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 제출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QR코드하고 발급 시각까지 나와야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한 분석이 되는데 마치 그거는 통합선거인 명부에 없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당당하면 다 까야죠. 근데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숨기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선관위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등포구가 인천 연수홀에 그걸 깠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이 선거인 명부에 이제 134세부터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네.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갑오경정 때도 이분들이 네 이분들이 어느 동에 사는지까지도 뭐 바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 보고 아유 진짜 코미디구나. 그래서 이제 동별로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테니까 그 동별에 누가 최고령인지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줘가지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부정선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작년에 저한테 사망자가 투표했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청 직원이었거든요. 그런 그분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야, 그 사망자는 1980년생인데 사망자인데 투표를 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 구청 직원들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가 아니까. 있는데 예, 그 사람이 투표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더 이상 이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검증 못하니까 그분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인천 연수홀 같은 경우에도 이 여자분이 117세 세계 이게 지금 현재 세계 최고 기네스입니다. 117세가 예 남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 연장자 남자가 1908년생이에요. 1908년생. 그런데 연수을도 남자는 세계 기록을 깨버립니다. 뭐 영등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뭐 그냥 다 세계 기록입니다.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명부 두 개만 열었을 겁니다, 여러분. 명부 두 개만 열었을 뿐이고. 진짜 253개 선거구 모두를 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박주현 변호사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결국은 네. 그 통합 선거인 명부에서 상당량의 그런 유령 투표지가 차지하고 있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또 100% 안 하더라도 그냥 한 10%나 20% 정도 해가 전수조사 캔버스 같은 걸 실시하게 되면 바로 드러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도 지금 계속 그 열람 등산 신청을 하는데 안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확인을 하죠. 아니 근데 선거인 명부를 그걸 확인. 선거인 명부를 전부를 다 보통 사람들은 선거인 명부를 제출했다 하면 전부를 다 주는 걸 아는데 천몇백 명밖에 안 줬다면서요. 아, 선거인 명부 안 줬습니다. 아예 주지 않았고 그 통합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을 다 가리고 주소를 다 가리고 뭐 기본 정보를 다 가린 것만 줬지 선거인 명부는 아직 안 줬습니다. 선거인 명부 일부 동에 대해서 검증해서 제가 그 검증결 재검표할 때 확인을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선거인 명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주현 변호사님 제가 하나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검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그다음에 소위 통합 선거인 명부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 그 피고가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아니 선거가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려면 선거인 명부를 갖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왜 대법관들은 그렇게 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왜 그렇게 선관위 측에다가 통합 선거인 명부를 제출해라 왜 그렇게 명령을 안 하는 겁니까? 일단 통합 선거인 명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는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통합선거인 명부 말고
그 통합 선거의 명부 말고 당일 투표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인을 하면서 당일 투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거의 명부를 지금 제출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통합 선거의 명부에는 사전 투표 여부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몇 명, 관외 몇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선거의 명부에는 당일 투표한 분들이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면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하러 노부부가 갔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를 안 했는데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보고가 개표록에 투표록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시비가 각 곳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령 투표를 죽은 사람이나 허무인 상대로 한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사람 상대로 투표할 사람 상대로 한 그 실수한 사례가 꽤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합선거의 명부에 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영등포 을 선거구 통합선거의 명부 100세 이상 유권자는 135명입니다. 영등포 을만 135명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값을 포함한 영등포 진 전체의 100세 이상의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상 인구수는 몇 명이냐 하면 68명입니다. 갑을 다 합친 수는 135명보다 훨씬 많겠죠. 지금 통합선거의 명부에는 뭐 곱하기 2를 하면 한 270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을 보니까 거기에도 뭐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68명입니다. 이게 만약 반이라면 34명에 불과한데 135명이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별도의 전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부정선거를 위한 전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거 조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정말 많은 가짜 투표들이 존재하게끔 사전 작업을 했고 또 투표를 시켰다는 거죠. 전산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전 투표를 창관을 하러 가면 창관인들이 몇 명이 투표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중앙 서버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그래프는 행정 그 안전부의 주민통계 시스템상의 그래프인데요. 이제 그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인구수 100세 이상 인구수를 이렇게 기재를 한 거고 이건 그래프로 한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 2월 2021년 2월 2021년 2월에 갑자기 136명에서 3월에 16명으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급감을. 연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뭐 집단 코로나 발병으로 사망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80에서 99세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행정안전부 주민통계 시스템하고 또 중앙선관위 선거 서버 그 시스템하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각 선관위에 가가지고 134세 이거 웬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거 관리한 거 없다. 저기 구청에서 자료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통합선거의 명부상의 그 명부로 활용하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의 행정통계 시스템하고 그 선관위의 그 행안부의 주민통계 시스템상의 숫자가 다릅니다. 아니, 일단 다른데 그 주민통계 시스템도 비교해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감하는 구간이 있고 오히려 80세에서 99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100세 이상으로 장난치기에는 너무 무리다. 80세에서 99세 구간을 늘리자. 이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설득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100세 이상이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봐도 눈에 띄죠. 86년생이 바로 눈에 띄거든요. 이 사람이 관내 사전 투표 아니 본 투표를 했다. 그건 뭐 이미 사기입니다.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 그 통계 시스템하고 보면은 이거는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